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배우자의 보험 가입을 전화와 지인의 권유로 한건 가입을 하다 보니 어느새 보험료로 88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장이나 보험료가 합리적인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남편의 보험에 대해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40대 또 주부이신 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해서 한건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88만 원이나 정말 꽤 좀 많이 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뢰인의 기존 보험 가입 상태가 좀 어떠했는지 선생님, 이거부터 진단 좀 도와주시죠. 네, 이번 사연은 보험을 지인의 권유와 텔레마케팅으로 가입된 보험이 무려 13건에 매달 88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들의 빈틈 있는 모습을 보이실 텐데요. 가입된 보험을 보면 종신보험 3건, 건강보험 안 포함 8건, 정기보험 1건, 치아보험 1건이 가입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질병 사망 1억 5천만 원, 재해 사망 2억 5천만 원, 암진단비 1억 3,80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1억 1,150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질병수술비 10만 원, 상해수술비 110만 원, 암입원 일당 4만 원, 질병입원 일당 4만 원, 상해입원 일당 2만 원과 기타 진단비로 골절 3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도 표를 딱 보니까요. 일단 가입 보험의 가짓수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특약에 대한 빈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도 짚어보고요. 일단 우선 진단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사연자님을 찾아뵙고 가족력, 병력, 만성질환 등 니즈 파악을 먼저 하였는데요. 보험 가입 경로가 보통 텔레마케팅 위주로 가입된 저렴한 보험이다 보니 보장 범위는 모르고 계속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보험료로 보장 및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는데요. 최대한 골고루 보장을 원하셨습니다. 사망과 암에 대한 리즈보다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으셔서 뇌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리즈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가입된 보험은 사망, 암, 보장 범위가 적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 보장 진단 범위 대비 과한 보험료를 납부 중이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부 10년 납 100세 만기 갱신 구조로 가입된 보험이고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담보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출퇴근을 자차로 하시는 상태에서 이슈가 되었던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장 범위 대비해서 과도한 보험료, 여기에 더불어서 2대 질환 진단 범위도 부족하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다양한 담보도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리모델링 필요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니즈에 맞지 않은 사망과 암, 보장 범위가 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담보를 약 30% 감액한 뒤 뇌출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6천만 원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보완을 해드렸고요. 질병 사망은 1억, 상해 사망은 3억 7천만 원, 암진단금은 1억 200만 원, 암수술비는 700만 원, 질병수술비는 100만 원, 상해수술비는 310만 원, 암 입원 일당은 9만 원, 질병 입원 일당은 4만 원, 상해 입원 일당은 4만 원, 2대 질환 수술비 각각 최대 3,350만 원 보장과 추가로 이슈였던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도와드리며 다양하게 리모델링하여 88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약 21만 원 절감해드렸습니다. 사연자 및 배우자님도 보험료 절감과 넓은 보장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드리며 각 진단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약 21만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좀 가입해 주셨다고 했는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가입 보험으로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일반 사고 시 민사 손해 및 합의, 즉 차량 파손 수리비, 병원비, 위로금을 보상해 주는 부분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민사와 달리 추가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벌금 등이 발생되는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 비용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 행정적 책임 비용인 벌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2대 중과실 사고가 좀 어떤 부분들이 안에 들어가는지 이거부터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 사고,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사고, 도로 침범,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흔히 실수를 저지르는 행동들이 거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민식이법,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핫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슈가 된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웬만하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는 점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민식이법이 생겨나게 되면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높아졌죠. 스쿨존의 사고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쿨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 중 사고가 74%, 기타 사고가 19%,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사고가 3%, 마주보고 등지고 차도 통행 사고가 4%로 횡단 중 사고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무려 무단횡단 사고가 49.3%로 언제 어디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수인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거의 대부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사망사고 시 3년에서 무려 최대 무기징역으로 적용되며 상해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과 재판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벌점 추가로 인한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벌금은 벌금형 특약에서 보상을 받게 되고 형사 합의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특약 또한 가입이 되어 있어 변호사 선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계약 시즌으로 스쿨존 내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라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시청자님들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 혹시 모를 대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아졌고요. 운전자 보험을 좀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지 이전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자 가입 시 필수 가입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형사 합의로 인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만약 2017년 3월 1일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인 내 자신이 합의를 본 뒤 청구하고 지급받는 형식으로
초기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피해자에게 바로 보상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일자 확인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특약입니다. 형사재판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세 번째로 대인 대물에 대한 벌금 특약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부과되는 벌금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증권상 대물 특약이 없으면 보완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 나의 몸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부상 등급은 보통 1에서 14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등급에 따라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안내해드린 네 가지 특약은 필수 가입 특약이며 내 담보 상황에 따라서 상해 관련된 특약도 추가 가능하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